주식 시장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2차 전지 열풍을 이끈 박순혁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은 불법 공매도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의 지지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박 작가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연동설안의 국민을 길거리로 내놓은 금융당국과 정부에게 국부의 의미 이래도 되는지 묻고 또 묻고 싶다. 특사경은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 중이던 박 작가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선 소장에게 건네 선 소장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불법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는 등한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NP 파리바, HSBC, 불법 부채 공매도 적발하고도 검찰 수사 안 들어간. 올해 불법 공매도는 총 33건 적발, 과징금은 370억 원 이상입니다. 금융당국이 2021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불법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순혁 작가도 금융당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를 하면 지금 당장 문제는 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박 작가는 최근 자신과 관련한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